이마수는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 인물로 대한민국의 정치 깡패 겸 영화 제작자입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이 하였지만 영화 제작자로서 대한민국 영화를 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재평가도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마수는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혼을 해 새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이름을 권중각에서 이마수로 개명했습니다. 21살 때 소매치기로 개성 형무소에서 2년, 24살 때 장물취득 혐의로 2년을 옥살이하고 나와 학력도 없고 배운 게 없다고는 하지만 극장을 좋아해서 극장 주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광복 후에 서울의 미나도 극장을 싼값에 인수받아 영화계의 대부로 급부상하여 연예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합니다. 2000 출신인 이정재와 인연으로 이마수는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에서 2인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책임자이자 부부통령으로 불린 곽영주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영화계와 연예계를 장악했습니다. 참고로 이정재의 인생 생애 영상은 채널에 있고 곽영주는 제작 중입니다. 한국 최초로 합작 영화를 제작했는데 홍콩과 합작으로 1957년 천지유정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이외에도 15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제작한 영화는 자해당과 이승만 정권을 찬양하는 영화가 대부분이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1959년에 제작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자유당으로부터 무려 4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받았고 당시 감독은 신상옥으로 최고 거물이었죠. 당시 최고 미남 배우이던 김진규가 연기한 이승만은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늠름한 애국 청년의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백범김구 선생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여기서는 백범김구를 찬양하고 이승만은 찌질한 인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60년에는 성춘향과 춘향전이 제작되며 한국의 본격적인 컬러 영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명색이 영화인이기는 하지만 출신이 깡패였던 터라 걸핏하면 남자 연예인들을 구타했습니다. 혁명재판 기록을 보면 담배빵은 기본이고 더 심한 구타들도 잦았다고 적혀있죠.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의 희극배우였던 김희갑을 구타해서 늑골이 부러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이마수라는 인물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야인시대에서도 이마수가 당시 미남배우였던 최무령을 구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걸 본 최민수가 소송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왜냐고요? 최무령이 최민수의 아버지이거든요. 최민수와 같이 최무령도 상남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마수의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던 몇 안 되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마수의 꿈은 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승만의 측근으로 이정재의 로비를 통해 이승만과 가까워졌던 곽영주의 권세를 얻고 정관계의 로비를 진행했죠. 여기서 문화계에 안 좋은 관행을 만드는데 권력과 더욱 밀착하기 위해 미모의 여배우나 가수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합니다. 곽영주의 주선으로 경무대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처음 만났을 때 다짜고짜 큰절을 올리면서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각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며 눈물을 펑펑 쏟자 이것에 껌뻑 죽은 이승만이 이마수를 아들이라면서 총애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여자는 절대 때리지 않았는데 영화배우 김지미의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충만 소개해드리자면 김지미는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지금 봐도 압도적인 외모로 당시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죠. 당시의 미모는 두 명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한 명이 정윤이입니다. 결혼과 이혼 세 번에 나훈아와 사실혼 관계 한 번까지 남성 편력이 심해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이 붙은 배우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지미의 회고에 따르면 1950년대 여배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던 도중 이마수가 듣고 째려보고 지나갔는데 김지미가 난 이제 죽었다며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마수에게 편지가 한 통 오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당신 말대로 나는 미친 개 같은 깡패는 맞소. 그러나 난 적어도 여자를 패거나 괴롭히진 않소. 행여 여배우들을 무섭게 주눅들게 했다면 내가 사과하겠소. 실제로 후에 김지미는 이마수가 처형되기 몇 달 전 형무소로 찾아가 이마수를 면회하기도 했습니다. 멋있는 면도 있는 사람이네요. 1958년 자유당 감찰부장으로 당직을 맡고 있던 이정재가 이기붕과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박마리아에게 잘못 보인 후에 당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조직에서 은퇴한 후 이마수는 이정재의 지명으로 동대문 사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까지 하던 정치 깡패의 역할도 이마수가 하게 되겠죠. 유지강 등에게 지시해 조병욱 등 야당의 거물 정치인들에게 테러를 바로 자행합니다. 결정적인 테러는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 사건으로 이 사건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잠깐만 알아보고 가자면 3.15 부정선거 이후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던 고려대학생 학생들이 벌인 시위로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정치 깡패들이 습격해서 다수의 부상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 시위가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고 다른 이름으로 4.18 의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이후 부산과 대구에서 시작된 시위는 4월에 들어서 서울에 상륙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 시위가 계획되어 시작되었으며 4월 11일 김주열 군의 시신이 유기되었던 게 발견되어 처음에 시큰둥했던 대학생들마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4월 18일 인천 동상 앞으로라는 신호와 함께 고려대학생 3,000명이 민주 역적을 몰아내자라는 플랜카드를 앞세워 대평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해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데 중간 과정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깡패들에게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서서히 밀리고 있는 와중에 고려대학교 공수도부 현 태권도부의 부장인 사학과 주석환이 고대에 죽었느냐 공격 개시라고 외쳐서 반격에 들어가고 깡패들은 퇴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54학번 김황영이 총격으로 숨지고 이 사건으로 이마수와 현장에서 주도했던 신정식은 교수형을 맞게 되죠. 고대생 습격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는 새로 연재되는 역사와 전쟁 스페셜에서 다룰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이마수 이야기로 돌아와 고대생 습격 사건 이후 4.19 혁명 당시 정치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 6개월만 받고 얼마 안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에게 체포되고 다시 재판에 회부됩니다. 혁명재판에 들어가자 이마수는 자신만 살아남으려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과 각종 정치테러 및 고대생 습격사건이 이정재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라고 우기면서 발을 빼려 합니다. 이정재의 사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위 화랑동지의 사건도 이마수의 폭로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당시 옆에 있던 유지강이 이성을 잃고 포승에 묶인 몸으로 이마수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가 옆에 있던 최인규 전 내무장관의 만류로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발버둥을 쳤지만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 사진이 교수형 직전의 이마수의 모습입니다. 사형 집행 당일 사형장에 끌려오면서도 살고 싶다며 몸부림을 치다가 사형장에 들어와서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강경을 몇 줄을 푼 후 1961년 2월 21일 곽영주, 최인규, 그리고 조용수와 최백근 등과 함께 형장에 있을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비극적이게 이마수의 인생은 끝을 맺게 됩니다. 최근에 재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악행이 많다 보니 당연히 크게 비판받지만 대한민국 영화를 결정적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었다는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여 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했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영화 제작에 불리한 법규들을 수정하게끔 했으며 상당한 효자였던지라 야인시대에서도 면회 장면에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효자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이마수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이마수의 몰랐던 사실과 이야기 편이 따로 올라오며 동대문파 두목 이정재의 몰랐던 사실 편 그리고 브랜드 스페셜인 삼성 몰랐던 사실 편과 이재용과 이부진의 인생 편이 올라옵니다.